안녕하세요. 제이대시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저는 모델 S를 현재 운행 중이고요. 얼마 전에 배터리가 다 나가가지고 영상을 하나 올리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주니퍼라고 모델 Y의 신형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모델 Y라는 차가 어떤 차인지 궁금증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도대체 이 모델 Y는 왜 태어났느냐, 판매량은 얼마나 되는 차냐, 그리고 출시된 이후에 세간을 들끓게 만들었던 흥미로운 에피소드들까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우선 모델 Y는 테슬라, 미국의 전기차 브랜드죠. 여기에서 만드는 세단형 패스트백 SUV입니다. SUV라고 하면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입니다. 차체가 좀 높고 적재 공간이 크고 그리고 좀 덩치가 큰 차들을 SUV라고 보통 부르죠. 뒤로 갈수록 천장이 매끄럽게 내려가는 디자인을 보통 패스트백이라고 하고요. 세단형이라고 하면 옆모습을 조금 날렵하게 만든 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용성과 스포티한 디자인, 이 두 가지를 모두 잡은 차를 세단형 패스트백 SUV라고 통칭을 합니다. 2019년 3월 15일에 처음 공개가 됐고요. 2020년 3월 13일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모델 Y가 공식 석상에서 공개가 되는 모습입니다. 테슬라는 섹시라는 모델명을 처음부터 기획을 했었고, 모델 S, 모델 X, 그리고 모델 3, 원래는 모델 E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뺏겼나봐요 어디에. 그래서 모델 3라고 대체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모델 Y로 방점을 찍었습니다. 진짜 쇼맨십이 대단하죠. 이게 5년 전 영상입니다. 트림을 소개를 하고 있죠. 스탠다드, 롱레인지, 듀얼 모터, 퍼포먼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롱레인지하고 퍼포먼스가 판매가 되고 있고요. 2020년 가을이면은 배달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테슬라는 모델 S와 모델 X를 먼저 출시를 해서 브랜드 이미지를 고급화한 다음에 그나마 대중을 위한 모델로 모델 3와 모델 Y를 내놓았습니다. 이 테슬라라는 회사가 이때 당시 굉장히 어려웠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CEO는 항상 앞에서 웃고 있죠.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모델 X가 공개되는 모습이에요. 제가 이거를 실황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공개를 할 때 너무 궁금했기 때문에. 굉장히 멋지죠. 사람들 환호성 들리시네요. 테슬라 최초의 전기차인 로드스터도 한번 보여주고요. 일론 머스크가 이혼을 하면서 로드스터 1세대를 위자료로 줬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모델 Y가 장기적으로는 모델 3보다 더 많이 팔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모델 Y가 테슬라에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성장 동력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론 머스크의 호언장담은 실적으로 이어졌을까요? 2023년 1분기에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 내연기관을 모두 포함해서 모델 Y가 1위를 기록합니다. 이때 판매량이 26만 7천 대 정도가 됐고요. 2위는 도요타의 코롤라라는 차였다고 해요. 이게 왜 상징적이냐? 전기차 판매량이 처음으로 내연기관차를 넘어선 사건이었던 거죠. 202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120만 대 이상이 인도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이 판매량은 테슬라 전체 인도량의 66%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런 테슬라 모델 Y가 한국에 들어오게 된 건 2021년 2월경입니다. 테슬라 코리아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를 공개를 했는데요. 2022년에 국내에서 총 17,828대의 테슬라 차량을 판매를 했고요. 모델 Y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수입차 모델, 이걸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델 Y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았을까요? 테슬라 차들이 인기가 많은 이유 중 하나가 안전입니다. SUV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차들보다 안전하다라는 것을 많이 어필을 했습니다. 이런 안전 같은 경우는 등급이 별로 표시가 되고 별점이 5개인데 일론 머스크가 한때는 우리는 별점을 6개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앞 뒤로 엔진룸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이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을 해서 운전자가 조금 더 안전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배터리가 터져가지고 화재가 된다고 하면은 문제가 되겠지만 일반적인 사고에서는 다른 차들보다 훨씬 안전하다라고 많이 어필을 하고 있는 게 테슬라죠. 역시나 오토파일럿에 대한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죠. 저는 이제까지 오토파일럿만큼이나 강력한 주행 보조 프로그램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해서 FSD 옵션을 구매하게 되면은 쓸 수 있는 기능인데 아직 한국에는 안 됩니다. 핸들을 아예 손을 떼고 운전을 하더라도 자동차가 알아서 운전을 해주는 기능을 시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다른 차량들이 갑자기 멈추거나 중간에 끼어든다고 하더라도
차가 알아서 제어를 해준다는 걸 시연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일론 머스크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뉴스가 항상 늘 화제를 모아왔고요. 이런 이미지가 젊은 층에게는 혁신, 미래지향이라는 이미지를 확고히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차가 사실 조립품질이라든지 그런데 말이 많아요. 저도 차를 운행하다 보면 삐걱삐걱 소리가 납니다. 영상에서는 굉장히 멋있게 나오는데 미국의 조립품질이 중국보다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브랜드 로열티가 유지가 되면서 실제 판매량으로 이어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립품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조립품질로 인한 에피소드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2020년 말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레딧에 올린 글을 보니까 되게 센스있게 해놨더라고요. 처음에 모델 Y를 인도로 받았는데 나중에는 오픈카가 되어 있었다. 위에는 지붕이 주행 도중에 날아간 겁니다. 이건 테슬라가 조립 불량을 인정했어요. 당연히 수리를 했거나 아니면 교체를 해줬겠죠. 운전대가 분리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우면 유리가 스스로 깨지기도 했어요. 단차나 이런 것들은 이런 사건에 비하면은 저는 애교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계속되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OTA 업데이트나 자율주행 기술들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결국 모델 Y는 전 세계 글로벌 판매 1위라는 타이틀을 계속 이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신형 모델 Y 주니퍼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2025년에 공개를 할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공개가 됐고요. 전면 후면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고 실내에 편의성이 좀 강화가 됐습니다. 뒷자리용 디스플레이가 새로 생겼고요. 뭐 콘솔도 조금 더 나아졌다고 하고요. 주행거리도 최신 배터리를 적용을 해서 소폭 향상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다리를 다친 김에 뭐 이런 잡다한 썰 같은 영상들을 한번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이 굉장히 궁금해요. 다양한 의견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보셨으면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